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덴드라이브의 신작 워킹맨 퍼즐을 만나보겠습니다. 덴드라이브 워킹맨 퍼즐은 훌륭한 실리콘 퍼즐 페이스 스타일 퍼즐로 클래식 진공관 앰프와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며 전환 가능한 빈티지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워킹맨 퍼즐은 뮤지션 오웬 베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웬은 덴드라이브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퍼즐을 요청했습니다. 오웬은 레벨, 퍼즐 및 바이오스 노브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가능한 심플한 퍼즐을 원했으며 덴드라이브는 워킹맨 퍼즐에 좀 더 톤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전환할 수 있는 미니 토글을 추가했다라고 하네요. 워킹맨 퍼즐은 유명한 BC109C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덴드라이브의 유일한 퍼즐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촬영 전에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요. 퍼즐을 끝까지 올렸을 때 이 연주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심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 제품이 이상이 있는 제품인가 해서 수입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새 제품과 동일한 테스트를 거쳤는데 모든 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하지만은 이 끝까지 돌렸을 때 사운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과연 이 우리 같은 펄이니들이 들었을 때 감당하기 힘든 노이즈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반적인 연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퍼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편을 보고 계시다면 그 노이즈를 들어보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지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지를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저희가 펄인이기 때문에 이 그 아까 그 이 퍼즈를 제작한 그 뮤션도 마찬가지고 네. 제작자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네네. 한데 저희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저희가 뭐 나름 또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를 발생을 시켜서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시켜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바이어스, 퍼즈 바이어스를 조절합니다. 미니 토글,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선까지 제가 있다는 퍼즐을 올려놨고요.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레벨 좀 올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바이어스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또 레벨 작아지죠? 네. 더 올려야겠네요. 좋습니다. 다시 바이오스 루브 반대로 좋습니다. 토글을 변경을 해볼게요.
되게 따뜻하게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크랭크업 된 앰프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시계지를 밟은 상태로 네. 퍼즈랑 한번 물려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되게 네. 여기서는 되게 예쁘게 나죠 지금. 다음은 같은 상태로 좋습니다. 이렇게 이 크리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퍼즈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퍼즈 노브로 끝까지 한번 올려볼 거고요. 최대한 연주 중간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은총 씨가 코드워크 위주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이래서 참 뭐랄까 풀 퍼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압도적이다 말이에요. 맞아, 굉장히 맞아. 압도적인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퍼즈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네.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바이어스 마지막 좀 올려서 네. 또 한번 좋습니다. 멋있는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 댄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빈티지의 끝에 다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트위디도 그랬고요. 이 댄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함은 사운드적인 빈티지함은 진짜로 극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편의성은 이제 굉장히 또 현대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잘 버무린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이 워킹맨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댄드라이브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네.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먼저 이 워킹맨 퍼즈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불타다 못해 용암이 돼버린 퍼즈 사운드 이렇게 드릴게요. 그
사운드가 진짜 좋거든요. 사운드가 진짜 좋은데 저는 오늘 사실 뭐 한주 평도 이미 드렸지만 점수는 좀 안 내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가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수입처 쪽으로 조금 더 나중에 정보 좀 그쵸, 교환을 좀 더 해서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뭐 보충 촬영을 하든 간에 뭐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리고 퍼즈 사운드는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거든요. 네. 물론 요즘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퍼즈 리뷰하면 네. 그 우리 집 뭐랬더라. 내 책상 밑에 있는 똘똘이 앰프에서 나는 소리 뭐 근데 맞아요. 그게 퍼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들었을 때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야 이게 이랬거든요. 그 뭐 이걸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퍼즐을 쓰는 뮤지션들 영상을 보거나 음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리뷰로 단독으로 듣는 것보다 밴드랑 앙상블을 하고 레코딩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퍼즐하는 거는 정말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 공연장, 저 공연장, 뭐 맞아요. 환경에 따라도 소리가 온도에 바뀌고,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앰프를 너무 많이 타요. 뭐 기타도 기타인데 사실 기타보다 앰프를 훨씬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앰프에 따라서 그냥 다른 이펙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퍼즈라는 이펙터를 우리가 이제 뭐 늘 뭐 어쩔 수 없이 평가는 드립니다만 평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 기획 의도를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뭐 좀 검색해봤는데 영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제품들은 올라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추후에 조금 더 정보를 알고 뭐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뭐 톤앤테크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중에서도 제일 매운맛. 일단은 케이스도 빨갛고요. 굉장히 매운맛. 하지만 또 이 퍼지향을 줄였을 때 느껴지는 그 크리미함은 또 반전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청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점수를 주지 않고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정확하게 저희가 이 수입처 쪽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 퍼지의 매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댄드라이브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